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할 건데, 뭐 하고 있었지? 매번 들어올 때마다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아, 이 노란 불좀 제발. 아,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이는데. 요거 여기로 올리기로 했죠? 요거 폭에서 요걸 폭에도 되기는 하는데 요거 먼저 폭이고 요건 나중에 폭이죠. 여기 가서 요거 위에다 올리고 올리던지 아니면 이쪽을 좀 한번 가봐서 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쪽에다가 한번 퍼뜨려 보죠. 꺼버리죠. 30초. 자, 그리고 저희는 속재야. 금방 캐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주죠. 내가 6렙이었나? 아, 아직 6렙이네. 뭐 여기서 싸우다 가도 되기는 한데. 상승기류가 있으면은 하늘로 뜬다는데. 상승기류가 눈에 보이나? 스페이스바를 눌러봤거든요. 지금 들고 있는 화살은 이제 제가 마지막 기억하기에는 이제 고철로 만든 화살이라서 저렇게 동물 잠대는 안 쓰고 몬스터 잠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던전이어갖고 여기 말고 한쪽 방향에다 갖다 놓죠. 여기다가 가운데 놓을까 했는데 왼쪽으로, 아, 여기 엘릭 소물이구나.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당장 여기다가 지워도 되기는 한데, 아이고, 아이고. 두 개의 완벽한 구분을 위해서 조금 더 옆으로 가죠. 여기가 이제 와야 되는 장소 중에 한 군데이긴 한데 어우 갑자기야. 9렙? 9렙은 좀 아니죠? 여기에 퀘스트가 있는데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좀 무서운데? 여기가 5렙, 7렙, 9렙 이렇게 되는 건가? 여긴 안 젖이잖아. 어, 젖이네? 아, 저 친구 때문에 안 젖이는구나. 저 친구를 잡으면 되는구나. 네, 여기는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고, 여기는 나중에 한번더 오는 거로 하고. 네, 엘릭소 우물이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레벨이 또확 틀어질 줄은 몰랐네. 생각보다 이 게임이 레벨업이 잘 안되거든요. 생각보다 레벨업이 잘 안되는데 필드마다 레벨이 확확 올라가네.
아니, 가구를 뽀갰을 때 통나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무를 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네, 나무 펼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수지? 수지 얻을 때가. 아, 저기 한번 가보긴 할까요? 어차피 아픈 건 매한가지긴 한데. 버프하고 한번 가보죠. 솔직히 여기서 방어구를 한 단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아픈 건 똑같을 것 같거든요. 퀘스트가 이어지는 건가 본데. 여기 자꾸 저기로 갈게. 나를 보여줘야지. 어, 저게, 아휴, 뭐야, 왜 이래? 중심 지점 맞추기. 요게 조그만 거 있거든요? 장마? 저게 아마 저번에 제가 그 버섯 같은 거, 요로 얻는 그게 필요했었는데 아마 저기 있지 않을까? 예상이 맞았네요. 오. 아, 근데 별로 없네. 많았으면 좋으련만. 화염 성선 저 위에네. 어? 아래구나. 여기 있네. 우와, 화염성소 발견만 했는데 경치 300 줬어요. 아, 이거구나. 저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 한번 가보죠. 뭔가 장벽처럼 돼 있는데 빨간데? 가면 안 되는 건가? 어? 안 들어가지네? 전투 걸렸나? 노래 바뀌었는데? 이 옆으로 해서 저 위로 올라가나? 오, 뭐야? 갑자기. 아, 그냥 갈까? 아이고. 오, 여기는 아예 존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네. 어려운 데인가 봐요. 다시 말죠. 나중에 랩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가서 맵을 좀 밝히죠. 엘리서 우물 그 장막이 근처에 있긴 하거든요. 여기 가서 돌아갈 수 있는 데인지만 확인하고 싶은데, 레벨 때가 이제 들어갈 수 가능한 건지. 아이템이 또 잡팀이 꽉 차갖고. 이제 뭐가 배야 들어가지. 얘는 나중에 이쪽으로 좀 더 붙이고, 얘 뗀 다음에 이쪽으로 가죠. 근데 지금 들어가고 싶긴 한데 좀 무서워. 집에 갔다가 날 밝아지면 다시 돌아오죠. 어, 용 만들었네요. 이 마나도 괜찮긴 한데 굳이 많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심는 게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얼마만큼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관목? 묘목. 근데 내가 아예 안 만들고 왔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친구한테 팝콘. 아, 벽난로 있어야 되는구나. 어? 옥수수 대가 아닌데? 얘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심는 거야? 적당한 토양에 뿌리면 식물로 자라는 묘목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아, 나, 그러면, 나 너무 많이 만들었다. 요, 나, 거의 뭐, 180개 이렇게 했는데? 일렬로도 안 되네. 아, 이 나무 때문에 그렇구나. 네, 요렇게 해서 딱 요만큼 한번 해보죠. 아, 이제 160개 나왔어. 여기 가보기로 했죠? 여기 가고, 아, 얘 떼갖고 하자. 여기 뭐 농장이어갖고, 버섯도 있고, 뭐, 옥수수도 있고, 그런데, 예, 의미가 많이 없어졌죠. 소금광산. 여기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재단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여기다 만들어서 소금이 필요할 때만 캐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 가서도 안 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쓸 일이 없으니, 없어서 파괴를 했습니다. 돌아왔고, 여기 엘릭서 우물 클리어하고, 여긴가? 어. 엘릭서 우물 클리어 한 다음에, 이제, 여기 펼쳤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재단을 하나 더 설치해 주죠. 아, 나 수리도 안 했어. 전투에 기본이 안 됐네. 시간이 확 줄거나 그러진 않네요. 마음 같아서는 앞에서 저기로 그냥 한 번에 가고 싶었는데. 오, 경험치 250. 한 번에 가고 싶었는데 괜히 딱 들어갔다가 또 시간 쭉 줄어서 죽을까봐. 몬스터도 무섭긴 한데 이제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잘못된 장막 들어가고 피 한 번에 쥐는 거. 전투가 어렵지 않았는데 잘못 맞으면 한 방에 가니까. 오유. 밑에를 또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이게 되게 무섭구나. 막 그러진 않는데. 활공이 안 됐어. 중간에 한번 캔슬돼갖고. 야야야. 내가 그거구나. 다음. 우와. 뭐 하나 더 있어 옆에. 야야야. 와와. 어렵진 않은데? 카라타 썬브로트의 헤드. 이게 그냥 나무로 이걸 패면 되는 거였나? 어예. 자, 이제 시간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마음 편히 이제 좀 파밍을 해볼까요?
뭐가 있는지. 간신히 7렙 만들어 놨더니 모래필드에서 사냥을 하네요. 와,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어? 내가 몸빵은 진짜 약한데. 애들 레벨이 있어갖고 아프네요.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여기가 나가는 길인데 특별하게 뭐 더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오, 예, 장막핵 완화기력. 아, 법사를 위한 반지겠네요. 근데 전 법사할 생각이 없어갖고. 저 머리가 그럼 그건가? 불꽃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했던 머리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게 저 머리인지 다른 녀석 머리인지. 아이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 왜 그래? 아, 엘릭서 우물로 확실하게 표현이, 이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VV 화염사원은 내가 먹은지 안 먹은지가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주니까. 목공 구했고. 오른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타락자 썬더브로트의 머리 두 개네? 전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건가 본데요. 그럼 쟤는 그 업그레이드 용도로 쓰는 그게 아니네. 뭘 시작하자는 거야? 북하 및 야진동물. 능력심 이거였거든요. 동물 털 가죽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바람을 들여주려면 비밀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사냥꾼 털 가죽 가져오기? 동물 털 가죽. 나 동물 털 가죽 있는데. 창고에 있어서 지금 그게 안 되나? 새로운 그게 업데이트 됐네요. 네, 저희까지는 너무 멀어서 아직 할 일이 없고 다른 친구들도 확인해보죠. 우와, 이건 뭐야? 아, 이 머리 그거다. 저 화염재단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했던 머리거든요. 제 위치를 좀 보죠. 이거는 새로운 레시피를 말하는 건가? 이거 두 개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 멀다. 은금술사, 여왕무덤. 이쪽을 가긴 가야 되네. 그래도 구랩일 것 같긴 한데. 왜, 넌 또 무슨 퀘스트야? 북한 및 야생동물 북화의식. 요번에 뭐야? 북화양지에서 전사가 탄생했습니다. 북화의식의 언덕에서 북화 브롤러를 쓰러뜨리고 평화를 되찾으세요. 아, 평화를 되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재단 업그레이드 되려면 일단 불꽃을 2레벨. 얘는 뭐 가서 파밍하면 되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데 얘 3레벨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퀘스트에 있던 스케빈저 메트론 헤드 요게 필요하네요. 나머지 애들은 뭐 원래면 구할 수 있는 애들이라서
어렵진 않은데 가보죠. 어, 수리. 아쉽게도 뭐 새로운 보안이 생... 얘는 생겼네. 내구성 개량 고시대 땅을 갈아 평탄하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아, 그냥 땅 같은 거 울퉁불퉁한 거,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지를 좋아하니까 그거를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도구인가 보네요. 뭐 있으면 좋긴 한데 나중에 만들도록 하죠. 초보 전사용 세트에서 다음 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네. 이 난로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들까? 나중에 만들죠. 왜냐면 저 고기만 들어와도 따스함 효과를 받고, 왜냐면 여기는 그래도 좀 자주 오니까 요 여기만 와도 저걸 채우고 막 그러면 좋은데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아니면 난로를 가운데다 놔야겠다. 이러면 다 받지 않을까? 여기 바꾸어. 잡았네. 아, 진짜 이렇게 해놓고. 요리는 아직 굽기밖에 안 되네요. 뭔가 특별한 요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배낭 확장도 있고. 오, 아직? 내가 못 얻어본 게 되게 많네. 아, 맞다. 우리 그리고 글라이더 업그레이드 해야죠. 오케이. 얘네 때문에 못한 거였구나. 스캐빈저 메트론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보죠. 아, 저 아닌가 보다. 지금 아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프레임이 35프레임까지 떨어져갖고 그림자 성능만 좀 낮춰봤거든요. 오, 깜짝이야. 기다려봐. 고철 먹어야 돼. 왜, 왜 안 먹어? 오, 다행이게 그래도 얘가 7레벨이어갖고 뭐 일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고. 와, 폭탄이 진짜 아프구나. 죽을 뻔했어. 한 바퀴 쓱 돌고 먼저 들어가보자. 아, 안에 바로 보스가 있나보네. 어, 위에인가? 아래인가? 아, 너구나. 얘는 뭐 늘려주더라? 최신? 어, 깜짝이야. 아, 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지? 와, 뭐야 뭐야, 데미지 뭔데? 아니, 뭔데? 뭐야? 독장판 위였다면 난 벗어난 줄 알았거든? 아니, 집에서 붕대도 더 만들어야 되는 지경인데 문제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미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바닥도 잘 안 보이거든요? 바닥도 잘 안 보인 상태인데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니까 순식간에 죽었네? 저걸 밟으면 안 되는 거잖아. 와, 아, 폭탄 또 있을라나? 가면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폭탄 데미지 한번 주고 저 친구가 뭐야, 약병을, 독약병을 잡는 모션 취하면 무조건 벗어나야 되네. 거기서 욕심부리면 죽네. 너무 아프다. 아, 없어.
아, 금방 사라지네. 나도 금방 사라지네. 어, 나 계속 죽으면 첫 번째 떨궜던 거 없어지나? 설마? 아, 야, 너무 조금 난다, 야. 아. 와. 대단한 아이구나. 하나, 둘, 어우, 야. 일단은 급한 대로 요 근처에다가 저 친구네 집 가는 길에다가 일단 불꽃을 설치하죠. 불꽃 설치하고 집에 가서 붕대 좀 만들고 그리고 재정비 한번 하고 다시 오죠. 너무 아프네. 솔직히 껐다 키면은 아까 그 폭탄도 다시 생겨져 있고 하긴 하는데 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갖고. 오케이, 고기도 준비됐고 준비하고 그리고 붕대 만들어야죠. 아 맞다, 나 붕대 많잖아. 참 붕대 창고 어딘가 있는데 내가 그때 많아 갖고 좀 덜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기분 탓인가? 어, 있네. 15 피해. 평타 한 방이랑 비슷한데? 위력이고 피해는 아니네? 이거 데미지가 너무 낮던데? 11. 화살이 약해서 그런가? 근데 얘 사정거리가 짧아갖고. 시도해보죠. 다행인 거는 화살은 안 떨구네. 이따 가보죠. 아, 저긴데 저걸 잡지를 못하네. 여기 때리면 내려오나? 네, 아까운 화살 쓰지 말자. 괜히 전투만 걸린 것 같은데? 폭탄 한 번 더 줘보자. 이번 테스트는 폭탄이다. 넌 또 뭐냐? 어? 당황했어, 당황했어. 잡았어. 아, 정답은 폭탄이네. 아, 폭탄이 겁나 세네. 오. 토마호크. 재미 좋은 것 같죠? 파란색이긴 한데. 폭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데미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저항값이 없이, 그러니까 방어 무기면은 상대방의 방어력이 높으면은 데미지가 감소하잖아요. 근데 폭탄은 그게 없나봐. 상성 없고 그냥 쌩 데미지로 그냥 들이박는 것 같은데.
새로운 무기를 얻었는데 실레벨 20. 얘는 에픽이고 얘는 파템이네. 아쉽네. 머리 먹었죠. 얘도 네. 허무한데 생각보다? 되게 뭔가 허무하네. 연금술사의 막자사발 영왕의 무덤.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아 맞다 여기 지하 안 들어갔는데 여기 지하 뭐 끄죠? 오. 하나 만들자. 하나 만들어서 저기서 퍼트릴 때 있으면 저기다가 퍼트린단다. 설치할 때 있으면 저기다 설치해서 하죠. 아니면 내가 아까 그 밑에서 쏘던 화살이 데미지가 다 들어간 건가? 늑대고기. 밑에 쏘던 화살이 데미지를 계속 주고 있었는데 내가 체력창이 안 보이니까 안 들어갔다 생각하고 폭탄을 던져갖고 맞췄는데 그게 한 방에 데미지가 뻥 들어갔다고 그냥 착각한 건가? 그만해. 밑에서 화살만 쏴서 잡았어도 되게 허무했을 것 같아.